제가 목 맥히는 척 하면서 물 좀 달라고 했거든요? 근데, 잠깐만요.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글을 목격했어요. 와, 근데 이게 진짜 연애 가능이에요? 진짜 정이 그냥 숨참고 러브 다이브 할 것 같아요. 송님 요새도 사연하시죠? 저 고민이 있습니다. 제 여자친구가 위생관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큰 고민일 수 있어요. 여자친구가 향수를 좋아해서 평소엔 좋은 향기까지 날 정도라 아예 몰랐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귀찮다고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. 보통 이제 함께 여행을 가면 무조건 샤워할 텐데 수상스키네요.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박 3일 동안 샤워를 안 했어요. 2박 3일 동안요? 워낙 땀도 없고 이러니까 귀찮으면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. 저희가 여행 둘째 날에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둘 다 못 씻고 만취돼서 뻗어버렸는데 저는 찝찝한 느낌에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다시 잤거든요. 그래 뭐 만취되면은 못 씻고 잘 수도 있어. 근데 여자친구는 그날 아침 화장만 그 위에 다시 덧대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. 와 근데 이러면은 피부 진짜 망가질 텐데. 그리고 저희가 그날 놀다가 서로 팔목에 하트를 그려줬었거든요. 귀엽다.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가는데 여자친구 팔목에 하트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의 하트가. 나 하트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? 너 혹시 타임슬립 했니? 커플 타투 안 하셔도 되겠어요, 두 분은. 신경 쓰면 한 달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제가 어? 이거 아직도 안 지웠네? 하니까 그냥 엥? 안 지워졌어? 하고 말더라고요. 저 같으면요 좀 쪽팔려가지고 이거 너 생각나서 내가 다시 그렸어 이러면 되도 않는 말 할 것 같아요. 거기까지도 사실 그날 기억이 좋았어서 일부러 안 지워지게 피해서 씻었나 보다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온 날 하루 자고 간다고 해서 방 청소 진짜 열심히 해놨는데 여자친구가 왔다 간 뒤로 개판이 됐어요. 이러면은 집에 드리고 싶지가 않아지죠. 생각해보니까 먹은 걸 바로바로 안 치우고 있다 한다고 다 냅두더라고요.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그러니까요. 좀 짜증나는 건 제 물건까지 건드리고 안 치운다는 거예요. 옷 구경하고 싶다고 제 옷장에 있는 옷들도 입어보고 그냥 대충 의자에 걸어놓고 노트북도 써놓고 제자리에 안 가져다 주고 본인이 갈아입은 옷도 그냥 구석에 던져놓고 과자 먹은 쓰레기도 다 냅두고 갔어요. 먹던 커피까지 그 자리 그대로 두고 가서 제가 혼자 다 치웠어요. 근데 보통 이제 남의 집 가면은 내 집에 있는 것보다 좀 신경 써서 행동을 하지 않나? 심지어 자고 가던 날 밤에 제가 칫솔 필요하지 않냐고 꺼내주려는데 여자친구가 아 됐어 오늘만 패스하지 뭐 하는 거예요. 아까 양치도 안 하는 거야? 당연하듯 그래서 저는 그냥 별다른 말 못하고 넘어갔어요. 그래서인지 그날 밤은 순간 같이 눕기가 싫다고 생각했어요. 속으로만요. 우리 사연자분 되게 관대하시다.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. 아, 나랑 뽀뽀 안 할 거야? 심지어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해오는데 어떻게 그러지? 이 안 물고 모르는 척 하면서 자는 척 했어요. 왜냐면 그날도 샤워 안 하고 이번엔 양치까지 안 했잖아요. 도대체 언제 씻는 걸까요? 씻긴 하는 걸까요? 와 내 여자친구가 씻는지 안 씻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. 여자친구가 보기엔 진짜 멀쩡하고 깔끔해 보이고 그러거든요. 아직 4개월 정도밖에 안 만났고 거의 주말에만 봐서 위생관념이 저랑 저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. 근데 이 정도면 여자친구가 인지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위생관념이 곧 인간관계,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요. 이거는 연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다. 저희가 진짜 연애 초반이니까 내가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. 어제 제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충격을 많이 받고 왔어요. 무슨 일이야? 혼자 판 집 상태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바닥을 어딜 밟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무슨 던전도 아니고. 요리조리 빈 공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갔어요. 집에서 만나기 싫을 것 같아. 홈데이트가 싫을 것 같은데? 그리고 집 안에서 담배를 폈었는지 뭔가 탄 냄새랑 향수 냄새가 섞여서 나더라고요. 바닥에 깔린 매트인지 뭔지는 알록달록한 게 무늬일까요? 얼룩일까요? 와 근데 이게 진짜 연애 가능이에요? 진짜 정이 그냥 숨참고 러브 다이브 할 것 같아요. 여자친구가 쓰레기들을 발로 쓱쓱 민 뒤 자리를 만들어줘서 앉긴 앉았거든요. 쓰레기요? 자기 앉아. 근데 저 앉자마자 집에 가고 싶었어요. 여자친구가 요리를 해준다네요. 부엌 상태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죠. 설거지를 언제부터 안 한 건지 쌓여있고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길래 거기서 뭘 해먹으면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힘드니까 맛있는 거 시켜먹자 내가 시킬게 하고 냅다 시켜버렸어요. 근데 초대하는 거 보면 문제의식이 없으신가 보다. 그런 거 같아요. 음식이 도착해서 먹는데 전 한두 입 먹고 더 못 먹었어요. 여자친구가 떡볶이 안에 있는 소세지를 찾겠다고 뒤적거리는데 그걸 보고
있자니 같이 뭘 먹는 게 좀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. 저 점점 살이 빠져요, 성님. 근데 제가 약간 연애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밥이 잘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거든요. 이상하게 밥이 안 넘어가 하는 순간 저는 관계를 깨뜨리거든요. 사연자분은 여자친구 앞에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도달을 했으면 이거 심각하다. 그날 심지어 그 소세지 먹고 나서 저한테 키갈갑 잡길래 그 소세지를 막 하다가 키스하려고 했다고요? 제가 목맥히는 척하면서 물 좀 달라고 했거든요? 근데 잠깐만요. 진짜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그 글을 목격했어요. 차마 이제 저의 청초한 얼굴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얼굴 가리고 읽을게요. 근데 물을 본인이 머금더니 그걸 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. 입에서 입으로. 와우. 아니 제가 무슨 세면대예요? 가글하고 뱉게? 아 진짜 제발. 근데 또 생각만 저렇게 하고 부끄러워하는 척 모면했어요. 당황해서 귀가 다 빨개졌는데 부끄러워서 빨개진 줄 알고 귀엽대요. 아 제발. 식사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진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여친이 새끼손톱만 유난히 길어서 왜 새끼만 더 길어? 했더니 아항 기파려고 일부러 냅뒀던 이러는 거예요. 귀이개 대신 손가락을 쓰는 알뜰한 여성. 적다 보니까 멘탈 나가네요. 저번에는 슬쩍 샤워하고 싶다 이렇게 말 꺼냈는데 저보고 되게 자주 씻는 것 같다고 결벽증 아니네요.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씻는 거 아니야? 했더니 엥?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지 귀찮게 어떻게 그래? 너가 유별난 거야. 이래서 그냥 대화 중단했어요. 근데 제가 단점만 말해놔서 그렇지 성격도 좋고 예쁘고 잘 꾸미는 여자친구인데 위생관념이 왜 이럴까요?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? 엄두가 안 납니다. 해결 방법 좀요. 이거 약간 밸런스 게임 아님? 배고팠고 양치 안 하고 샤워 안 하는 여자친구 만나기 약간 이런 계속 만나실 거예요? 해결이 되면요. 위생관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? 왜 사람들이 나가는 날 더 신경 써서 자기 관리를 하겠어요? 남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. 속이 너무 안 좋네요. 손톱은 깎아요? 손톱도 안 깎을 것 같은데? 그러겠어? 이거 애 키우는 거 아니잖아.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? 저라면 너 냄새 난다 얘기할 것 같아요. 세게 말해야 되거든요? 너가 너무 냄새가 났어. 같이 밥 못 먹겠다. 에이, 머리는 여름엔 하루에 한 번 필수. 머리 저도 이틀에 한 번에 같이. 머리 안 감은 그 체내 냄새 저는 진짜 못 견디기 때문에. 땀 많이 흘리는 날에는 저녁에 꼭 샤워를 하기. 침대에 눕기 전에 꼭 옷 갈아입고 눕기. 샤워는 조금 바디워시에 조금 내서 하기. 물 샤워 금지. 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은근 있더라고. 화장한 날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클렌징 하기. 이중 세안 해야 돼. 아니 내가 이걸 왜 알려주고 있는 거지? 딱 키스 금지. 입에서 입으로 물 전하기 금지. 키스는 무조건 양치. 아니 이걸 내가 다 알려주고 있는 게 나 진짜 개킹받아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식습관. 쩝쩝거리면서 그냥 입 안에 내용물을 입힌 상태에서 입 벌리고 만나지 않지. 한 번 젓가락질 하면서 내용 놓지 말지.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. 가르쳐줄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라도 알면 돼요. 부끄러운 게 아니야. 입 대신에 젓가락으로 키작 놓지 말지. 음식관계 그릇에 넣어놓지. 젓가락에 먹은 입술 놓지 놓지 말지. 이거 꼭 지키라고 해요. 자기야 이건 정말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하는 말이야.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아, 저 같으면은 얘기해줄 것 같아. 아! 양치할 때 코도 닦으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. 근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